자, 39번을 볼게요. 39번은 밤하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밤하늘이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냥 간단한 글이에요.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시면요. 우리는 are connected,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밤하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방식으로 밤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 라 그랬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제부터 무슨 얘기 할 거야? 우리가 밤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도 연결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커넥트 하면 연결시키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DPP 수동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은 항상 inspire 무슨 뜻이지? 그치, 영감을 주는 거죠. 고무시켰어요. 영감을 줬는데 사람들을 영감을 줬어. 근데 뭐 하도록 영감을 줬냐면 궁금해 하도록 했고요. And then to imagine 뭔가를 상상하게끔 고무시켰어요. 사람들을 자극시켰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것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라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서 it이 의미하는 거는 nice sky를 받아주는 거겠죠. 밤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밤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상상을 해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inspire 단어 체크를 하시고요. 얘 지금 보니까 뒤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상상하도록 했어요 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랑 목적포어가 들어가 있지. 따라서 오형식 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목적 부어 자리에 to부 정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ing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onder이나 imagine 이란 단어도 일단은 중요하니까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겠지. 밤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뭘 상상을 해냈는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문명의 down이 무슨 뜻이죠? 새벽. 그치, 새벽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문명의 새벽에서부터라고 했으니까 문명의 시작에서부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down이 의미하는 게 새벽이니까 시작이다, 시작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명의 시작에서부터요. 우리 조상들은 만들어냈어요. 자, 메스 신화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톨드 말했다.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대요. 밤하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라 그랬지. 자, 뭔가를 만들어냈고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대. 궁금해하고 뭔가 상상이 하는 거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down이라는 거 단어 일단 체크를 해 주시고요. and가 나와서 두 개 연결시켜 줄 거야. 누구랑 누구랑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toward랑 created. 랑 created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과거 시제로 같이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 그랬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명의 시작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이요. 그러한 이야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become embedded 뭐하게 됐어? 새겨지게 됐어요. In the social 어디에?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많은 세대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에 새겨지게 됐어요. 밤하늘을 본거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뭐 그리스 로마 신화고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밤하늘에 있는 뭐 별 이런 걸 보고 뭐 아테네 뭐 이런 여신들을 생각을 해냈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걔네들의 정체성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연결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those narrative라고 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당연히 위에 나온 그 myths and legendary stories 앞에 있는 것들을 받을 거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쓰기 좋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embed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동사로 새기다 라는 뜻이야.
무엇 무엇을 새기다 라는 건데요. 지금 뭘 새기는지 목적어 빠져있지. 따라서 아 얘가 새겨치다 라는 의미로 쓰였구나 라고 해서 수동의 PP 형태로 쓴 거 체크하시고요. 이 자리에 embedding 주고받게 틀리게 능동 쓸 거야 수동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뭔가 좀 추상적인 거, 정체성, 이런 데도 영향을 줬지만, 실질적인 데도 우리한테 영향을 줬어. 그래서 오늘 practical level, 어떤 실용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요, 그 밤하늘이라는 게 도와줘요. 과거의 세대가 뭐 하는 걸 도와주냐? keep track 하면은 추적하다 쫓는 거죠. 시간을 쫓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달력을 만들어낸 것도 밤하늘이 도와준 거죠. 그치? 우리가 뭐, 그, 저거 뭐냐, 뭔가 별, 이렇게 달, 이런 걸 보고 만들어냈으니까. 자, 그리고 이 달력과 시간 계산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거지. 뭐 하는데 필수적이에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에요. 뭐로써? as aid, 도움으로써요. 농업을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절마다의 gathering 하면은 수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절마다의 수확에 대한 도움으로써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이제 뭐냐 달력과 시간을 줬는데 어떤 도움을 줬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이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practical라는 거 단어 체크 할 거고요. 또 앞에서랑은 다르게 여기서 이제 실용적인 거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실생활이랑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이 밑에서는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질 거니까. 자, help라는 동사 나왔어. 얘 오형식으로 쓰일 때는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을 도와줘요 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help를 O형식으로 쓸 땐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사역 동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사역 동사랑 비슷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역 동사에 have, make, let 이런 거 나왔을 때 뒤에 뭐 쓰냐면 동사 원형을 써요. 그치? 그래서 help가 나왔을 때도 이 자리에 원래 지금 보는 것처럼 to 부정사가 들어갈 건데요. 사역동사기 때문에 이때에 있는 to 생략하고 그냥 keep track of time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다가 to 부정사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밑을 치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던 거는 to keep인데 틀렸어 가 아니라 아 help 때문에 생략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and가 연결하고 있는 거 to keep이랑 create 두 개가 지금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 거죠. 앞에 helped라는 동사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created 주고 helped랑 연결되는 거야? keep이랑 연결되는 거야? 물어보면은 또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keep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 캘린더가 어떤 애냐면 이라고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지. 명사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essentially 이렇게 부사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어디 어디에 필수적이야? 라고 할 때 to가 웬만해서 에라고 해석이 될 때는 전치사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로 ing 형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형태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이 자리에 동사 원형 to develop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to가 있으면 to 부정사야 가 눈에 익는데 이렇게 전치사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얘 일단 체크를 먼저 해둘게요. 그 다음에 뭐 aid 단어 정도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보조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거지. 자, 계속 밑에 나열해 줄 거야. 이거 말고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수세기 동안이요 그것은 또한 제공했었어요. 유용한 항해 도구를 제공했었어요. 이 항해 도구는 또 어떤 애냐? 필수적이야. 뭘 위해서 필수해요?
상업을 위해서 필수고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대륙 발견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야 돼. 근데 그때는 나침반 이런 거 없으니까 밤하늘의 별, 북두칠성 뭐 이런 거 보고 찾아갔어요. 이런 거잖아. 그래서 밤하늘이 항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실용적인 부분의 첫 번째는 달력 얘기였어. 그치? 그러면서 뒤에 뭐가 나왔어요? 또한이라고 두 번째 얘기 나왔어. 그러니까 얘도 뭐 할 수 있어? 순서 포인트로 쓸 수 있어요. 원래 39번 문제였어. 문장 삽입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순서 포인트가 꽤 있는데 다시 순서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vital 이라는 게 지금 위에 있는 요 essential 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navigation tool이 어떤 애냐면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부연 설명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명사 수식하니까 당연히 형용사로 들어갔죠. 따라서 부사 쓰지 않는다.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vital이라는 단어, 필수적인 essential의 동의어죠. 체크를 해둘 거고요. 자, 위에까지는 이제 과거에 이런 도움을 줬었어에 대한 얘기였어. 이제 현대로 넘어올 거예요. 심지어 현대조차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근데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요. 관찰하고 있어요. 밤하늘을. 어떤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문명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고 저 아프리카, 저기 멀리 오지에 살고 있는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실용적인 목적, 시간을 보기 위해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밤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는 글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부터 플라니까지 묶이겠죠. Many people이 주어예요. Observe가 동사니까 체크를 해두시고요. Remote 단어 체크를 할 거고 Practical 아까 나왔던 것처럼 체크해두고 요 정도로 보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 확인할게. 자, 주제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밤하늘과 연결되는 많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글이에요. 그리고 밤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이 영감을 얻어요. 뭔가를 상상해내고 생각해내고요. 자, 그래서 밤하늘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신화와 전설이 생겼고 그게 사회문화적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또 실용적인 역할도 했어. 과거의 시간과 달력 어떤 이런 역할을 해서 사회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항해 도구를 제공해줬기 때문에 또 사회를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했던 거지. 심지어 현대조차도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밤하늘을 관찰하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는 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40번 갈게요. 근데 이번 년도 모의고사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뭔 말이야? 20년, 그러니까 이번 년도 모의고사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 그랬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거 오늘 것까지 나가면 22년 3월 거 범위는 다 끝나고 그럼 다섯 개가 남아요. 그래서 세 개, 두 개 나눠가면서 두 번에 걸쳐서 끝낼 거고요. 세 개, 두 개를 하면 수업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모의고사 계속 볼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지, 아까 전에? 뒤질라고 저게. 자. 커먼 블랙베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대한 얘기할 거야. 망가니즈라는 어떤 금속 물질이 있는데 얘가 그 금속 물질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어. 그냥 그거에 대한 특징을 얘기해주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설명글이에요. 자, 커먼 블랙베리는요. 러버스 알리게니시스 뭐 이런 애래.
자, 걔는요 has an amazing ability,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하는 능력이요? 그 망가니즈라는 것을 이동시킬 수 있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킬 수 있냐면 하나의 토양층에서요 또 다른 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대요. Using its root, 그것의 뿌리를 사용해서 그 망가니즈라는 것을 이 토양층에서 이 토양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글의 주제가 뭐야? 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글이에요. 자, from A to B까지 해서 another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토양의 층은 굉장히 여러 가지겠지. 뭐 10개야? 딱 정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에서 또 다른 것으로 나겠기 때문에 one layer에서 그 다음 거는 another로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the other 딱 두 개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the other이나 others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using its root 문장이 다 끝났어 사실은. 근데 갑자기 ing로 문장이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으로 만약에 바꿔 쓴다면 원래는 as it 그 common blackberry가요 uses 사용하는 거죠. 그것의 뿌리를요. 원래 이 문장이었는데 이제 분사 구문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것은 may seem 보일지도 몰라요. Like a funny talent, 굉장히 웃긴 재능이라고 보일지도 모른대요. 식물이 가지기에는 뭘 그런 걸 가지고 있어? 라고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become clear, 명백해져요. 뭐 했을 때? 너가 깨달았을 때요. 그 영향력을요. 그것이 근처 식물한테 끼치는 그 영향력을 깨닫게 된다면 아 그렇겠구나 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클리어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망가니즈라는 거를 여기서 여기로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아 식물이 그딴 거 가져가지고 뭐해 라고 할 수 있는데 걔가 그 근처에 있는 식물한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야 이걸 통해 가지고 라고 설명을 듣고 나면은 아 그거 괜찮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디스가 의미하는 건 앞문장이겠지. 지금 내가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얘가 이런 능력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 그거 지금 받아주는 거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고요. 자, sim이 이형식 동사거든. 그래서 뒤에가 보어 자리예요. 명사나 형용사가 나올 건데요. 형용사가 나올 땐 그냥 오면 돼. 근데 명사가 올 땐 지금 보는 것처럼 like 명사 like랑 같이 나올 거야. 따라서 이 자리에 like가 빠지게 되면은 안 돼요. This may seem a funny talent 이렇게는 쓸 수가 없지. like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for a plant to have라 그랬어. 식물이 가지기에는 웃긴 재능이지. 자, 가지기에는 웃긴 재능이야. 근데 누가 가져요? 식물이 가져요 라고 해서 for a plant는 의미상의 주어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요.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clear 명백해질 거예요. clear 단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 if부터 plant까지 묶을 거거든. 보면 명사, 명사, 동사예요. 그래서 묶었고요. 뒤에 보니까 그게 뭘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망가니즈라는 게 대체 뭐길래? 걔는 아주 해로워요. 식물한테 해로운 거거든. 특히나
아주 높은 농도로 있을 때는 굉장히 해로운 금속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handful이라는 거 단어 체크를 해 두시고요. 여기에 especially라는 부사를 쓴 이유는 especially, 특히나 뭐해? 특히나 해로워 라고 해서 형용사에 대한 수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수식을 한 거예요. 자, 특히나 높은 농도로 있을 땐 더 해로워요. 근데 common blackberry는요, is unaffected,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해로운 효과에, 이 금속의 해로운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And 그리고 has evolved, 발달시켰다. 두 가지 다른 방법을 발달시켰대요. 이 망가니즈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To its advantage. 걔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발전을 시켰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해로운 물질인데 얘는 그 영향력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자기한테 좋게끔 만드는 방법을 발전을 시켰어요. 생각을 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영향을 받지 않는다, unaffected 단어 체크하시고요. damaging 단어 체크할 건데, 해롭다 그랬잖아. 지금 효과, 피해를 주는 효과, 피해를 주는 영향력, 이거지. 그 영향력이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준다란 입장이기 때문에, ing를 쓴 거고요. ed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 this metal이라 그랬어. 이 금속 물질인 거잖아. 당연히 여기서 this metal은 앞에 있는 망가니즈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장 삽입 포인트로도 쓸 수 있겠네요. 자, and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연결시키는 거 is와 has 두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앞에 보니까 동사 형태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자리에 had를 준다거나 had being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줬을 때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is랑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뒤에 has evolved라고 해서 현재 완료 시제가 지금 왔고요. evolve 같은 경우는 진화하다 라고 할 때는 자동사지만 뭔가를 발달시켜 오다 라고 할 때는 타동사로 쓰여. 그래서 자타가 공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기 자신한테 이롭게 라고 해서 advantage 체크하시고 disadvantage야 advantage야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밑엔 당연히 어떤 얘기 해주겠어?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겠죠. 자, 첫 번째요. 그것은 redistribute, 재분배할 수 있대요. 그 망가니즈를 from deeper soil layers, 더 깊은 토양층에서요, to shallow soil layers, 그 더 얇은 토양층으로 재분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지? 뭘 사용해서? 뿌리를 사용해서요. 뿌리를 as a small pipe, 얇은 그 작은 관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더 깊은 토양층에서부터 더 얇은 토양층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것은 재분배여라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서 is은 common blackberry를 받아주는 거겠죠. 리디스트리뷰트 단어 체크를 하시고요. 마찬가지 from A to B 똑같이 반복됐고 여기도 using 쓰였는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똑같은 뭐야? 똑같은 분사 구문이겠죠.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걔는 흡수한다. 망가니즈를 흡수해요. As it grows, 성장하면서 흡수를 해서요. Concentrating, 집중시킨대.
그 금속 물질을 그것의 잎에다가 집중을 시켜버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잎은 여기서 계속해서 그 무엇이냐 블랙베리를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Absorbist도 다 체크하시고 Consent Rating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 컴마 찍고 ING니까 이거 못 쓴 거야? 분사 구문이겠죠. 그럼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As 주어 이시겠죠. Blackberry요. 걔가 Consent Rate The matter in its lips 이렇게요. 자, 얘가 그럼 왜 잎에다가 집중을 시키는 거냐? When the lips drop and decay, 그 잎들이 떨어지고 썩게 되잖아. 그럼 그들의 집중되어 있던 망가니즈가 뭐 하는 거야? Deposit, 쌓이는 거죠. Fodder poison, 더 추가적인 독을 쌓아요. 토양에 추가적으로 독을 쌓을 거야. Around the plant, 그 식물 주변에 있는 토양에 추가적인 독을 퍼뜨리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잎에다가 축적을 시켜놓으면은 나중에 잎이 떨어졌을 때 걔가 썩으면서 땅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땅이 더 망가니즈가 많아지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보시면요. Drop and decay 단어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콘센트레이티드 망가니즈 디파짓이라 그랬잖아. 자, 농축된 망가니즈 축적물이란 뜻이겠지. 그 망가니즈 축적물 입장에선 지가 축적된 게 아니라 그 농축된 게 농축시킨 게 아니라 농축되어진 거니까 PP 형태로 받았고요. Concentrating 주고 맞게 틀리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urther 같은 여기서 부사로 쓰여서 더욱 이런 의미로 쓰인 거지. 그 다음 poison이 동사고요. 주어는 deposit이 주어잖아. 복수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받은 거 체크하시고 poison 당연히 동사 단어도 중요하겠죠. 그 식물 주변에 있는 토양에 더 독을 퍼뜨리게 될 거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for plant 식물들이요. 근데 어떤 식물들? That are not immune,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이요. 그 독성이 있는, 망가니즈의 독성이 있는 그 영향력에 면역력이 없는 식물들은요. This is very bad news. 이것은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왜? 땅이 굉장히 지금 독성이 가득해졌던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소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부터 망가니즈까지 플란츠 꾸며줄 거고요. 디스 베리 베리 뉴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디스는 당연히 땅이 독성이 추가되는 걸 앞에 문장 얘기하는 거니까 문장 삽입 포인트 쓸 수 있고요. 베리 단어 체크하고 좋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간단하게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하는 거야? Essentially 본질적으로요, 그 common blackberry라는 애는 eliminate, 없애는 거예요. 경쟁자를 지금 없애고 있는 거지. 같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땅에 있는 물을 먹을 그 경쟁자를 없애고 있는 거야. 무함으로써 그것의 이웃 주민들을 독으로 죽이면서
with heavy metals, 금 중금속을 가지고 있는 그것의 그 이웃들을 중금속을 가지고서 그것의 이웃들을 poisoning 중독시킴으로써 그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내용 이해하고 있는지 뭐 전체적으로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는 해두시고요. 됐죠? 자, 그래서 40번도 다 끝났어요. 내용 뭐 확인할게. 자, common blackberry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얘기였어. 자, 얘가 망가니즈를 옮기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거 왜 가지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근처 식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아, 괜찮은 거 가지고 있네. 얘 입장에서는. 이라고 명백해질 거야. 라 그랬죠. 그럼 일단은 망가니즈가 뭐냐라고 한다면, 식물의 해로운인데요. 이 블랙베리가 망가니즈를 이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뭐라 그랬지? 얘는 망가니즈의 그 해로운 용량에 타격을 입지 않는 애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자면 일단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첫 번째는 뭐였냐? 뿌리가 아니라 뿌리요. 자, 뿌리를 이용해서 그 토양층을 재분배한다. 그래서 어디에 농축이 되어 있으면 그걸 이제 얕은 층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재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망가니즈를 입에다가 농축시킬 수 있어. 그럼 왜 그러냐? 낙엽이 부패되면서 토양이 더 오염될 거고요. 그거에 면역력이 없는 근처 식물은 더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 결과적으로 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중독시켜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어드밴티지, 이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40번까지 지금 다 했고요.